플레이오프 1라운드 디플러스기아와 OK브리온의 대결 시작됐습니다. 1세트 대결입니다. 바텀 쪽 야금야금 계속 체크를 해주고 있는 상태. 그리고 샌버 선수도 저렇게 로밍을 다니는 과정에서 신경을 써야 될 게 레벨링적인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바드가 바텀에서 경험치를 먹지 않아도 패시브로 또 경험치를 획득하면서 이지에게 경험치를 몰아줄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바드는 부분에서 애초에 네. 로밍을 하라고 만들어준 챔피언이죠. 맞습니다. 이렇게 문 열고 들어갑니다. 깜짝! 3대 2 구도거든요? 야 이거 궁극기 시너지를 혹시 보여줄 수 있나요? 럼블 일단 전멸이 없긴 한데 네. 이퀄라이저! 이퀄라이저! 아 근데 이거 럼블이 살기 좀 어려워 보이고요 일단. 맞습니다! 강해! 럼블, 강해! 럼블. 잡혔어 일단 시우가 체력관리가 됐죠? 이 정도면은? 자 미드 쪽에서 일단 커버가 함께 올라와주면서 여기서 일단 퍼블을 만들어내는 D플러스 기아입니다! D플러스 기아! 분당 지금 10개는 한참 전에 돌파했고 10개를 맞아요. 넘겼죠? 예. 그렇죠 물론 JSCS도 뭐 많이 먹긴 했습니다만 샤워문 일단 연계가 될 만한 스킬이 없죠. 이게 바드의 힘이죠. 그렇죠. 네. 샤워문 장점을 제대로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글로벌 골드도 점차 계속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맞습니다. 4천 가까이 나고 있습니다. 네. 이러면 오케이브리오는 그냥 말씀해주신 대로 계속 싸우는 수밖에 없는데 디플러스 기아가 일단 근데 싸움에서 만약에 레리 전멸됐고 골드 있고 그렇긴 한데 자기 포세이트가 앞섭니다. 네. 이거 밀어요. 상대가 더 빠르거든요. 근데 또이브가 좀 또이브. 많이 위험해 보이는데요? 또이브가 오, 예. 따라가면서 전멸 빠졌고 샘버가 죽었어요. 샘버 죽었고 그리고 또이브 한 번에 D플러스기어 순식간에 두 명을 아니 20분 너무 타이밍이 지금 점들과 어떻게 보면 원딜을 이렇게 쉽게 잡으면은 자 그러면 숫자 차이가 난다. 예. 그렇죠. 3대5죠 물론 이퀄을 좀 조심하긴 해야 돼요. 체력 상태 우원 봐야 돼. 콜라이저 미사일 잘 깔리긴 했습니다. 자, 좀 더 보죠. 누가 들어갈 수 있나요? 에포트가 강타인데요? 에포트가 강타예요. 정글이 없다! 이거 없이 이몸으로! 일단 밀어내고 강타 잡힙니다! 강타 싸움 봐야 돼, 강타 싸움. 강타를! 바로! 강타를! 아! 와! 잡히었어요 아, 이러면 에포트까지 잡힙니다! 디플러스 기어! 퀘스포 5대0! 야, 진짜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는 경기력 100점 만점에 100점! 완벽한데요? 오케이브리온 입장에서는 이정 계속 싸우고 싶었는데 아 그리고 이것도 선배님! 세이트! 풀배를 잡아냅니다! 아 오케이브리온은 진짜 한번 꽝 붙고 싶거든요. 그래서 디플러스 기아도 이제는 한번 싸워줘볼까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죠. 자 대전의 마수 상대방 밀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슈가 올라오고 있고요. 누가 들어갈래? 일단 세이트! 아 근데 세이트가 여유가 차고 넘치는데요 지금? 세트가 딜을 안 맞고 있죠? 그러니까 세트가. 딜을 안 맞고 있어요. 아이고 딜을 안 맞습니다! 디플러스 기어! 왜 이렇게 잘합니까? 아 지금 드래곤 하나 내준 거 빼고 퍼펙트인데요? 퍼펙트입니다 퍼펙트! 퍼펙트예요. 야 진짜 이거는 정말 환희를 느끼게 하는 경기력인데요? 골드는 2만 골드 차이! 2만 골드 차이! 와! 디플러스 기어! 진짜 1세트는 압도 압살 그 자체였습니다! 제제! 1세트 디플러스 기아! 와. 아니 오케이브리온 입장에서는 어디서부터 이렇게 잘못된 건가 생각이 좀 들 것 같긴 한데 디플러스 기아가 초반부터 탑에서부터 럭블을 좀 말려놓기 시작하더니 바드가 돌아다니고 바드가 돌아다니는 과정에서 오케이브리온이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체급에 엄청난 자신이 보여주는 선택을 디플러스 기아가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크리스타나 선택? 안 나와요. 그렇죠. 안 나옵니다. 다른 전략적 가지가 좀 더 큰 픽들이 있는데 세인트가 나 크리스타나라고 무조건 이길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크리스타나를 픽했다는 생각이 들고 상대가 한타 지향형 조합 구성을 완료한 건 맞는데 한타를 진짜 경기 끝날 때까지 제대로 된 한타 한 번도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요. 정말 좋은 의미로 악마 같은 운영을 제대로 보여줬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케이브리오는 일단 세나 오른 이런 쪽이 손에 좀 안 맞는 것 같았습니다. 르콜리아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레벨링이나 이런 것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상체 쪽에서도 럼블이 말리기 시작하면서 좀 구도가 안 좋아졌어요. 그렇죠. 벨픽에 대한 재고를 오케이브리오는 다시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디플러스 기어는 이렇게만 가자. 이렇게만 가면 그냥 3대0이죠. 1세트 POG 세이트! 사복한 퍼펙트! 크리스타나! 왜 선픽을 했는지! 크리스타나를 풀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 경기력이 그렇습니다. 아니 크리스타나 풀 수도 있지. 아니, 아 누가 요새 1, 2, 3밴에서 크리스타나
얼마나 밴을 하냐고요. 그렇죠. 예. 와, 트리카를 선픽으로 가져왔을 때 이 정도 존재감을 보여줬다. 이건 진짜 예. 피어지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정규 시즌 7승 1패의 전적을 보여주고 있는 트리스타나 세인트. 아 이제는 플레이오프까지 8승 1패가 찍혔습니다. 와 그리고 플레이오프 들어오자마자 또 POG를 받은 거다 보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OK부리온 입장에서는 이전 세트 일단 좀 잊고 다음 세트 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세인트가 또 진짜 정규 시즌 POG 1등이었잖아요. 아 역시 현재 첼체미급 파괴력 네.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플레이오프까지 와서도 첫 번째 POG를 세인트가 가져가면서 네. D플러스 기아가 선취점을 따내게 됐습니다. 정말 완벽한 운영을 보였었던 D플러스 기아 과연 이어지는 두 번째 세트에서는 OK 브리온이 반격에 나설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돌아옵니다.